안녕하세요. 행자 다육이입니다. 어저께 새벽 1시가 됐는데 구독자분이 100명이 되셨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요 오늘 동영상까지 같이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했으나 구독자 100명 딱 되는 순간 저도 너무 떨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바로 올려드렸어요. 여기 2탄은 제가 여기 우리 족구장에서 여기 족구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상하셔도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어저께 1시까지 제가 작업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99명이 돼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원래 사실은 이 영상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안방까지 하고.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백파 2탄입니다, 여러분. 백석삼이 은복전 낸다. 무슨 서러운 그리마라 포기마다 왕방산 산마루에 흐르주던 산새소리도 내 가슴을 흠뻑 적시네. 제가 왜 슬픈 노래만 하냐면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19 덕에 제 취미를 찾았고 제가 이렇게 즐기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소탈은, 이 아이는 3년 전에 여기 오던 해에 제가 원뿔 투뿔 갖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는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안양하고 의왕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지가 3년. 그래서 여기 산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예, 공기도 좋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자 갈기였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일만 생기세요. 끝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탈이 커서 안 되는 것 같아. 바이바이. 행복하세요. 아이고, 또 커졌다. 오 마이 갓.